엄청 많네요. 혹시 뭐야? 기타리스트요. 기타리스트? 네. 공연이 떠올라서 오지 못하니까 민재정님. 유명한 기타리스트 만나고 싶어요. 나중에 스타 되죠. 왜 나중에 만나요? 지금 당장 만나면 되지. 누구를요? 수민이를 위해 제작진이 준비한 깜짝 게스트. 누굴까요? 그의 정체는 바로 기타계 살아있는 전설 김도균. 아, 이분 전설이신데. 수민이가 오랫동안 꿈꿔온 순간. 놀랐어요? 어린 꼬마 승려를 위한 즉석 연주. 이미 지금 반해가지고 이런 거 처음 봤죠. 역시 명불허전. 승민아, 너 오늘 나왔어요. 개 탔다. 이 기타 소리를 들을 줄 아네 보니까. 표정이. 그럼요. 금방 따라칠걸요. 이번엔 승민이가 실력 발휘에 나설 차례. 자, 한번 멋진 연주 때 해봐요. 편하게 아무거나 쳐봐요. 가장 자신 있는 곡을 선보이는데 긴장하기는커녕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 11살의 수준급 연주에 김도균도 놀라긴 마찬가지. 뭔가 이렇게 파고드네요, 분위기에. 처음에 그 전주할 때부터 야, 그러니까 여기 아주 뭔가가 이 속에 음악 속으로 지금 확 들어가 있다는 걸 제가 확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정도는 한 그러니까 힘 빼고 음악으로 보자면 한 10년 채야 되는 거지. 어머나. 최소한대로. 아. 이제 11살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10년 친다고 또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게. 네. 10년 또 다른 쳐도 안 되는 신동이 지금 또 탄생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하여 시작된 합주요? 기타계의 레전드와 떠오르는 샛별의 합주. 오. 처음 합을 맞춰보는데도 넘치는 여유. 잘하네요. 연주를 할 때만큼은 나이를 잊은 프로 기타리스트. 이만들으면 누가 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오, 딱 잘했습니다. 저 그리고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예. 11살 수민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순간으로 기억될 오늘. 가보네요, 가보. 세상에 있는 일 중에서 최고의 일이라. 계속 연습해서 멋진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 꿈 우리도 응원할게. 꼭 다시 만나자.